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저희가 특집을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의 특집은 바로 앰프 시뮬레이터입니다. 페달형 앰프들이에요. 그죠. 요즘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최대한 컴팩트한 사이즈로 그리고 조작도 편한데 앰프를 대체할 수 있는 물건들을 상당히 선호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레코딩뿐만 아니고 특히 공연에서도 공연에서 이제 기타리스트 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장비가 점점 간소화되고 사이즈도 좀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페달형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브랜드 막론하고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제품들만 저희가 오늘 모아서 4시간에 걸쳐서 한번 리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첫 시간은 바로 써미온의 프리웨이 앰프 시뮬레이터 프리앰프 오디오 인터페이스. 네.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은 수입사의 상품 설명을 참고해서 리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50만원대 중반. 이 써미온이라는 브랜드는 이제 팩탐에서는 다룬 적이 있었던 브랜드고 저는 사실 이번에 렉탐을 하면서 처음 봅니다만. 네. 이 프리웨이, 애초에 이름 자체가 고속도로죠. 네. 빵빵 뚫린 그런 그죠. 시원한 사운드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프리웨이라는 앰프 시뮬레이터는 기본적으로는 클린 앰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드라이브나 이런 채널을 활용을 하실 생각이 있다면은 단순히 프리웨이만 놓고 쓰시는 것보다는 앞단에다가 이제 다양한 뭐 오버드라이브나 디스토션들을 같이 배열을 해서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저희는 오늘 깔끔하게 그냥 클린 그리고 백킹 솔로 이렇게 단순하게 세팅을 할 거기 때문에 다른 이펙터들은 배제하고 오버드라이브 하이게인용으로 레드락스 하나만 지금 물려놓은 상태입니다. 써미온의 프리웨이 한번 상품 설명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외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보시면은 딥 스위치가 위에 이렇게 그죠. 보이잖아요.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른 그런 앰프 페달형 앰프들과 좀 차별화되는 원래 딥 스위치를 보려면 이제 그 막 까고 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요 위에 다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딱히 소프트웨어가 따로 없는데도 그냥 기계적으로 직관적으로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캐비넷 마이크 스피커 액시스까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직접 만지실 수가 있고 딥 스위치를 1, 2, 3, 4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레프트 라이트 양쪽을 다 스테레오로 만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XLR 그라운드 드리프트와 DAW 모드 그리고 스피커 바이패스 모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게인, 트래블 미들 베이스 이렇게 3밴드 EQ에다가 아웃풋 볼륨, 믹스, 리버브. 리버브도 밑에 보시면 1, 2, 3, 4, 5, 6, 7, 8의 각각의 스타일들을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크 클린 그리고 브라이트 크런치. 네. 이것도 선택이 가능하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서 상세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앰프의 따스함과 펀치감, 아날로그 포맷. 사실은 이런 앰프, 페달형 앰프들을 사용하는 이유가 멀티 이펙터의 그 좀 디지털화된 차가운 소리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앰프를 마이킹한 것 같은 자연스럽고 따뜻한 감성을 얻고 그죠. 싶은데 그 장비 셋업은 너무 이제 손이 많이 가기도 하고 변수가 워낙 많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사운드를 이렇게 좀 컴팩트한 세팅으로 가져가시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 이렇게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예시가 나와 있고요. 루팅은 아주 다양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펙터들과 연결한 페달 보드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날로그적인 특성이 강한 그런 앰프입니다. 클린 앤 크런치, 진공관 앰프의 그런 사운드. 팬더 스타일의 클린 모드와 빈티지 마샬 스타일의 크런치 모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실제로 하이게인이 안 나온다는 거 네네네. 클린 앰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쪽에 아까 저희가 봤었던 그런 딥 스위치와 조작부가 나와 있고요. 스테레오 리버브 그 리버브도 아까 저희가 사운드를 들어보니까 리버브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서 실제로 리버브는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스테레오 아웃풋을 통해서 연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 PA, 기타 앰프 다양하게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캐비넷 시뮬레이션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에 보시면 캐비넷이 이제 112나 412로 선택을 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오디오 인터페이스 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테레오, FX, 루프 가능하고요. 프리앰프 하나 더 이렇게 교차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9V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작동된다는 것도 신기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여기에 페달 두개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도 용이하게 페달보드 위에서 구동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들이 나와 있어서 여기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들을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그널 체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이펙터들과의 궁합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네, 물론이죠. 이쪽에서 이제 그 수입사 측에서 추천하는 거는 오버드라이브 계열하고의 궁합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역시나 다 가능하죠. 물론입니다. 네,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지정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외부 백킹 트랙 가능하고요. 별도의 IR을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캡시뮤를 오프 시켜가지고 쓰시면 되죠. 그죠? 안드로이드와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젠더, 이게 젠더를 주는 게 굉장히 그죠, 네, 그죠. 아주 좋은 옵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거 없었으면 저희가 이거 못할 뻔했어요. 의정 씨가 하필은 오늘 젠더를 놓고 와갖고, 네. 야 오늘 리뷰 어떻게 이랬는데, 어? 젠더를 줘? 젠더를 사니까 프리뷰를 주더라.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아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젠더 옵션을 아주 감사히 네. 받았습니다. 뭐 네. 젠더가 없으면 사와야겠죠. 네, 뭐. 젠더가 없으면 사왔겠죠. 네. 그렇습니다. 서미온의 또 다른 특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체크할 포인트만 말씀드리면은요. 오버드라이브와 궁합이 굉장히 좋다는 점, 그리고 스테레오 공간계 페달의 활용도가 아주 높다는 네. 점. 네, 왼쪽과 오른쪽을 디테일하게 설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게 PA 5인패 프리앰프 앰프리턴에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딥다이브 없이 오로지 전면부에서 모든 것을 만지실 수가 있다는 점, 오디오 인터페이스 가능한 점, 외부 프리앰프 한 개를 더 라인을 구성할 수 있도록 프리앰프 루프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네. 클린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완벽한 클린보다는 크런치로 해놨고요. 지금 보면은 레프트하고 라이트에서 2번하고 3번 있죠? 마이크를 어느 걸 사용하느냐, 스피커를 어느 걸 사용하느냐, 요거를 살짝 다르게 세팅을 해서 스테레오감을 느끼실 수가 있게 해놨습니다. 실제로 라이브 할 때도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강약에 따라 쓰죠. 아우, 소리 너무. 진짜 따뜻한 아날로그적인 감성 묻어납니다. 받아보죠, 뭐. 좋습니다. 좋아요, 깔끔한 좋아요. 클린톤. 이번에는 바로 레드락스 한번 밟아드릴까요? 네네네, 밟아주세요. 오, 좋아요. 믹스를 좀 낮춰주시겠어요? 네, 지금 리버브가 아까 클린톤에서 이만큼 올라간 상태에서 백킹 치면 이렇게 되니까 리버브는 쭉 내려서 이렇게 놓고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 레드락스에서 네. 프리앰프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좋습니다. 깔끔하죠, 이제. 네. 가볼게요. 이게 칠 때랑 녹음해서 트래킹이 쌓이는 게 느낌이 다른 게 확실히 그 톤을 이제 얘가 지금 힘이 알맹이가 좋으니까 네. 입자감이 좋네요. 좋습니다. 네, 바로 더블링 할게요. 그러게요. 정말 굵은 입자감과
그 아날로그적인 질감 인상적입니다. 이번엔 솔로인데요. 되게 따뜻하고 좋네요. 네. 자, 솔로톤을 어떻게 만들어 드릴까요? 솔로는 여기에서 프리에이를 조금 더 주시고요. 네. 그리고 리버브도 조금 더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기 뭐야? 레드락스에서 톤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네. 아, 리버브는 좀 낮춰야 될 것 같아요. 갈게요. 좋습니다. 빵빵하다. 네, 정리해서 들어볼게요. 네. 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역시 이 따뜻한 감성. 그죠, 그죠. 앰프 시뮬을 이러려고 하는 거죠. 이게 잘 만들었네요. 일단 백 솔로 백 백킹을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그 최근에 확실히 이 그 앰프 시뮬 전쟁 이 시장에서 라이브 환경이 됐든 녹음 환경이 됐든 간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페달보드가 이제 현장에도 올라오고 그냥 그게 그대로 녹음 때 쓸 수 있게끔 세팅을 네. 하는 그것들이 아주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류의 장비들은 그 녹음보다는 사실 이제 녹음도 잘 쓸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현장에서 훨씬 더 잘 쓰여지겠다. 그러니까 적은 비용을 투자를 했는데 내가 어떤 공연장에 가도 내가 그냥 잡아놓던 그 톤을 그냥 그대로 반영시킬 수 있고 그리고 무대의 규모 그러니까 작은 공간이 됐든 큰 공간이 됐든 간에 어떠한 환경의 방해도 받지 않고 그냥 그대로 라인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지금 이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더해지니까 확실히 좋은 것 같고 요거는 확실히 뭐라 해야 될까 조금 팝적인 세팅으로 가는 것들을 좀 추천드릴 것 같고요. 오히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브라이트하게 빡빡 쳐야 되는 사운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따뜻함이 많이 깔려있는 페달이라서 어쨌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이거를 구매를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은청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날로그의 가장 큰 장점이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사운드인데 가장 큰 단점이 그걸 매번 똑같은 톤을 구현해내기가 어렵다는 거고 공간이 바뀌고 상황이 바뀔 때마다 변수가 많다는 건데 맞아요. 그런 아날로그의 장점을 이렇게 컴팩트하게 모아놨다는 게 요즘 이게 아날로그의 감성은 좋아하지만 시스템의 편의도 같이 누리고 싶은 기타리스트들한테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지금 그런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써미온 프리웨이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투노츠 앰프 시뮬레이터 그리고 IR 로더로 네.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99가지 프리셋이 들어있는 오프스 네, 같이 리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아날로그 질감에 관심 많으신 기타리스트 분들 이번 시리즈 한번 쭉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는 이펙터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무리 해주시죠. 네, 방구석 미션을 양산합니다. 레코딩 타임스.